고급형 스마트폰, 대전 인박, 싸다고 약보지마. 삼성전자가 23일 갤럭시 S20FE를 공개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언팩 행사다. 이를 계기로 국내 시장에 보급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별 대표 제품을 살펴봤다. 갤럭시 S20FE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서 스펙과 가격을 낮춘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10월 출시되며 가격은 80에서 90만원대로 예상된다. 애플의 대표 제품은 지난 4월에 출시된 아이폰 SE2다. 디자인은 아이폰의 8을 계승했다. 가격은 64GB는 55만원, 256GB는 76만원이다. LG Q92 5G는 LG전자가 내놓은 첫 보급형 5G 스마트폰이다. 출고가는 49만 9천원으로 책정됐다. 4,800만 화소 카메라와 8,000만 화소 광각 등이 탑재됐다. 구글의 보급형 모델 픽셀 4A는 $349로 한화로는 40만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다. 스탠버드한 안드로이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샤오미 홍미노트 9S는 20만원대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출고가는 4GB 램 64GB 용량 제품이 26만 4천원, 6GB 램 128GB 용량은 29만 9,200원이다.